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39쪽에 지난 시간에 이 고조선하고 그 다음에 초기철기 시기의 여러 나라들 그거 대체적인 흐름을 했는데 이번 시간은 우리 책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39쪽을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단군조선하고 이반조선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죠. 정말 이렇게 잘 해놨어. 아마 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게 아닐까 이렇게 예, 자신해도 됩니다. 이 고조선은 단군조선하고 이만조선하고 이렇게 나눠서 보시라고 했는데 정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가 좀 중요할 텐데 이 책이 좀 두껍긴 한데 제가 보라는 부분만 보시면 돼요. 우리 책에 39쪽에 보시면 정치에서 이 고조선은 환인 또 환웅 또 단군왕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마지막에 한 3세기 4세기경이 되면 기원전 4세기 3세기경이 되면은 우리 뭐도 있습니까? 부왕도 있고 준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부왕, 준왕 이런 명칭도 보이는데 일단 왕이라고 있는 관직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박사라는 관직도 있고 또 상, 대부, 대신 또 뭐 조선상, 니계상 뭐 이런 여러 관직명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고조선은 건국이 삼국유사도 있고 또 건국 이야기가 동국통감을 비롯해서 뭐 제왕운기도 있고 다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우리 BC 2284년에 건국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국통감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BC 2333년에 건국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가장 오래된 국내 사서 하면은 삼국유사가 될 것이고 반면에 고조선의 건국편년 건국연대가 가장 높게 올라가기 높게 잡힌 그런 책은 동국통감 15세기 책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 삼국유사는 이조선 체제로 되어 있어요. 거기 있는 대로 여기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있을제 자를 써가지고 또는 실일제 자를 써서 예, 이조선 체제로 되어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 고조선하고 이반조선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에 대한 기록 중에 삼국유사는 요거는 13세기에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썼다 그랬죠. 충렬왕 때입니다. 충렬왕 때 왕 때 쓴 것이고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반면에 또 제왕운기도 있는데 참고로 제왕운기 이것도 13세기예요. 근데 순서는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1281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1287년이기 때문에 이승휴죠. 이승휴의 제왕운기 이것도 물론 충렬왕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조선 체제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조선 체제로 되어 있다. 체제, 이렇게 실려 있다는 뜻인데, 이게 고조선하고, 그 다음에 위만조선. 그래서 위만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쓴 것도 삼국유사다. 그런 얘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삼조선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삼조선 체제로 실려 있는데, 여기서 이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은 단군하고 그 다음에 기자까지 모두 포함해 놓은 것을 고조선이라고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삼조선 체제로 실려있는 이 제왕운기는 전조선, 후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돼 있어요. 전조선, 후조선, 거기 나온 대로 위만조선 이렇게 돼 있죠. 위만조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전조선은 단군을 얘기하는 것이고 단군 그 다음에 후조선은 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자조선. 물론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기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데 완전히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기자라는 사람은 실존했던 인물이긴 해요. 은나라 주왕의 폭정에 항거하던 철학자인데 BC 12세기경에 나오긴 합니다. 기자가 BC 12세기경에 그래서 이 기자는 어떻게 볼 거냐 기자는 이게 하나라 있고 중국의 뭐 전설상의 왕조, 그 다음에 상나라. 이 상나라 말기가 이제 은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은나라에 주왕이 있는데 그 주왕의 폭정에 항거했던 사람이 기자입니다. 그래서 정치 똑바로 하시죠. 이렇게 객이니까 너 이런 깜빵에 들어가.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은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 이제 누구냐? 주나라죠. 주나라. 주나라인데, 주나라 무왕은 은나라, 이제 상나라의 마지막에 이제 은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은, 주왕의 폭정에 개겼던 기자가 철학자인데, 감옥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멸망시켰기 때문에 주나라 무왕은 기자한테 회유합니다. 야, 너 내 밑에 오면은 내가 제후로 삼고 높이 쓸 테니까 나한테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기자가 닥치세요. 해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나오느냐면 동쪽 조선으로 갔다. 그렇게 돼요. 동쪽 조선으로 갔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중국의 역사책에 뭐라고 후대에 기록되어 있느냐.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의 제후로 책봉했다. 그래서 조선을 통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각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말하자면 요서 지역에 왔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만리장성이지 않습니까? 넘어왔어요. 그래서 요서 지역에, 이게 요서잖아. 기자족이 이 살았다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명문, 그러니까 명문에 새겨져 있는 이 유물이 나와 있는데, 여섯 점이 발견됐는데, 유물 저장소에. 그래서 안 온 것 같진 않다. 오긴 왔는데 조선을 통치한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산둥반도에 기자의 무덤이 발견됐어요. 하기 때문에 아, 기자는 잠깐 피신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산둥반도로 옮겨가서 거기서 죽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타당한 견해여서 어쨌든 여러분 기자에 대해서는 시험에 내진 않습니다. 내진 않는데 나중에 기자가 조선으로 와서 유교 같은 철학을 좀 전해줬기 때문에 아 조선의 16세기 존화주의적인 살인파가 집권할 때는 기자를 높이 추종하는 존숭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 율곡이도 그 시대의 천재도 기자실기 이런 책도 쓰고 그랬죠. 자 어쨌거나 기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남한 학계에서는 기자를 어떤 왕호의 개념이지 사람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아. 자 그러면 삼조선 체제로 구분되어 있는 게 제왕릉기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고조선 계승의식인데 이게 해경 간부직에서는 특히 2016년도 해양경찰 그 간부직 거기에는 삼조선 체제로 제왕릉기의 최초로 삼조선 체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문 자체가 그렇게 선택지로 나왔어요. 맞느냐 틀리냐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조선 체제로 최초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책에다가 이렇게 실어놓은 책은 대한민국에 아마도 우리 책이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제왕문기도 중요한 책이죠. 충렬왕 때 순서는 일단 삼국유사 제왕문기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자는 지금 3번 얘기해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에 BC 7세기경의 책인 관자라는 책에 보면 중국 제나라와 교육했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자 이런 것도 시험에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 관자라는 책입니다. BC 7세기경에 제나라와 교육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또 BC 5세기에서 4세기경에 중국의 춘추전국 시기에요. 제1차 유이민이 때 막 조선으로 넘어온다고 그때 철기를 전래시켜줬다는 학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설상 그때 철기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데 아무래도 중국은 이때 철기 시기니까 철기가 전래됐을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고조선에도 보면은 전에 얘기했듯이 선철, 연철, 강철 특히 강철이 있었고 중국은 강철이 없었기 때문에 고조선에서 오히려 철기가 더 발달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건 이때 제1차 유이민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BC 6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6번 4세기에서 3세기경이면 중국의 춘추전국 시기, 특히 전국 시기에 전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또 강성했던 7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 하나였던 연나라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경쟁하고 대립하기도 합니다. 이때 연나라하고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대립 동그라미 봐요. 그래서 대립할 때 연나라하고 처음에는 교류도 하다가 또 경쟁하다가 대립하기도 했다. 그래서 요 경쟁 관계였을 때 아씨 한번 붙어? 조선에서 고조선에서도 왕이라고 칭하니까 왕을 자처하니까 연나라에서 야 니네 왕이라고 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 닥쳐 해가지고 서로 대립했는데 요때 전쟁까지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려고도 했는데 조선의 대부 예라고 하는 사람이 만류합니다. 그래서 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방구 끼다 똥 싸게 돼있지 우리 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방구 꼈다는 얘기는 똥 싸게 돼있다. 결국은 전쟁까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BC 3세기 초 298년 연나라 이제 소왕 연간에 조선하고 전쟁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전쟁해서 연나라 장수 진계라는 계세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쪽 천여리를 빼앗겼다 내지는 이천리를 뺏겼다. 사료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연나라 장수 징계가 쳐들어왔는데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번한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걸 뭐 통과하시고, 그래서 사기 흉노열전에 보면은 일천여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이 인용이 된 위략이라는 책에는 이천여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게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으냐, 사기가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기의 저자였던 사마천은 BC 2세기 말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가장 고조선과 가까운 시기에, 특히 위만조선 시기에는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만 망하기 전에 또 한나라하고 전쟁하던 것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사기의 저자였던 사마천입니다. 그럼 사마천은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역사학자 뭐 이렇게 중국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썼던 이 책에 일천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위촉 5 삼국시대의 역사였던 위략이라는 책에는 이천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 위략을 병설로 받아들입니다. 골때리죠 지금. 자, 일제 영향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책이냐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를 수는 있다. 어쨌든 그런 다음에 8번에 보시면 BC 3세기에서 2세기 초가 되면 또 진한 교체기입니다. 이 진나라 한나라 교체되는 시기에 다시 혼란기에 조선 땅으로 또 제2차 유인민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더라. 위만은 누구냐? 중국애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이라고 보고, 자기네 나라 역사라고 보는 반면에 조선에서는, 우리나라는 위만이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들어왔다, 그 다음에 오랑캐 복장을 하고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건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위략 인용 기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오랑캐 복장이라고 할 때 이제 중국에서 봤을 때 뭐 오랑캐 복장이라고 하면 우리의 복장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조선에 누구였었냐면 준왕이에요. 준왕이 거점을 잡았던 곳은 왕검성입니다. 왕검 수도가. 그래서 딱 왔더니 위만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위만이요 그랬더니, 그래 너 어디서 왔니? 예, 저는 연나라에 살다가 왔는데요, 지금 연나라에 워낙에 소수민족이 많이 있었어요. 또 연나라 왕도 흉노적으로 튀고 그랬다고. 연나라 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망왔을 때 제가 서쪽 변경을 좀 잘 알아요 그랬더니, 야 그럼 내가 관직을 줄 테니까 너 서쪽을 좀 지켜라 라고 해서, 원래 조선과의 국경은 만리장성이거든. 만리장성인데, 근데 천여리를 빼앗겼다 내지는 이천리를 빼앗겼다 이런 학설상으로 만번한을 경계로 했다. 그러면 만번한을 경계로 했다가 어딘지 모르지만, 천리라고 하는 거는 백리는 한 40km 되고 천리는 400km 정도 되는데, 천리는 여기가 서울이면은 부산 정도까지가 450km니까 이 정도 거리라고 치면, 그러면 이천리를 빼앗겼다고 쳐도 요것의 두 배면 적어도 요하는 남아있다는 얘기. 요걸 경계로 한다. 아니면 천열이라고 했을 때는 대릉하라고 하는 걸 경계로 할 수는 있는데, 만번화를 경계로 할 때 어쨌든 왕검성은 함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동반도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위만한테 서쪽 변경을 지키는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박사라는 관직을 줍니다. 준왕은 위만한테 너 그러면 내 관직을 줄게 그래가지고 박사라는 관직도 주고, 그 다음에 규라고 하는 신하의 징표, 신표라고 하는 걸 또 줘요. 그 다음에 토지도 분봉합니다. 토지 백여리를 분봉하고 서쪽 변경을 지키고 있는데, 계속 위민들이 들어오니까 위만이 세력이 세죠. 해가지고 위만이 부관한테 그래, 야 너 왕검성에 가가지고 준왕한테 한나라에서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군대 가지고 와서 오히려 왕검성을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와라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부관이 허락을 받아와요. 해가지고 위만이 들어와서 군대 몰고 들어와서 왕검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왕검성을 자기가 차지하고 준왕을 내몰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게 BC 194년 그래서 위만조선이 성립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만은 어디로 갔느냐? 바다를 경유해서 마한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마한으로 가가지고 마한 왕을 자처했다. 마한 왕 요거를 자처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은 39쪽에 8번에 기본적으로 고조선 공부할 때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나누되, 단군조선 때는 연나라하고 대립하고 경쟁하고 또 전쟁까지 했다. 반면에 위만조선 당시에 이제 위만이 집권한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가시죠. 194년 서기전
이때 위만은 고조선에서 뺏겼었던 일부 지역을 다시 탈환했던 걸로 보여. 그래서 진번 임둔 지역을 탈환했다. 이건 지역 이름이거든요. 낭랑 진번 임둔 현토라고 하는 나중에 고조선이 멸망한 뒤에 한나라가 고조선 주변에 중심지 근처에 세웠던 네 개 군현을 낭랑 진번 임둔 현토 이 한사군이라고 하는데 이 한사군 중에 명칭이었던 진번과 임둔을 재탈환했다. 이거는 위만 왕일 때 얘기다. 그래놓고 3번에 또 위만의 아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위만의 손자가 또 우거왕입니다. 그러니까 위만 때 2번 체크해야 돼. 진번과 임둔 지역을 재탈환했고 중계무역을 했고 또 우거왕 때는 여전히 중계무역을 독점하는데 중계무역이라고 할 때는 그러면 중간에 있어야 중계무역이죠. 그러니까 조선 여기 있고 여기 이제 한나라라고.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 그러면 조선이 중간에 있고 여기 조선이죠. 그죠? 조선. 그럼 조선이 어디하고 중계무역을 했느냐? 그럼 이제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요거 좀 지우고 좀 밑에 적으면 여기 이제 한나라가 있다. 중국에 한나라 무제야. 아 스발로 못 쓰기지. 그래놓고 이제 중간에 여기에 조선이 있는 것이고 조선 당연히 여기 이제 위만조선입니다. 위만조선 위만조선 그래놓고 조선은 진과 그 다음에 예 사이에 여기서 예는 동예를 얘기합니다. 조선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예라고 우리가 통칭하는데 줄여서 예라고 그래요. 그럼 진, 예 사이에 중계무역을 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이 중간에 있어서 중계무역했다. 이걸 독점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 왕권 강화 강화 정책을 펴니까 이제는 조선 중심, 고조선 중심의 천하관과 중국 중심의 천하관이 또 대립하는 거야. 부딪히게 되죠. 이래가지고 중계무역을 하지 말라고 사신을 보내기도 하는데 사신을 서파를 보냅니다. 사신은 서파를 보내는데 야 니네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편입되라 라고 했더니 저 위만 왕의 손자였던 우거왕은 닥쳐라 해가지고 이제 왕권 강화 정책을 펴니까 중국에서 사신을 보낸다고 해서 이제 서파를 보내거든요. 사신 서파를 보내는데 그게 협상이 결렬돼요. 결렬되면서 가다가 폐수라는 강을 건너가다가 조선의 지방장관인 비왕을 살해하고 갑니다. 그래놓고 한무제한테 간다고. 한무제한테 딱 서파가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협상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예 죄송합니다 결렬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니 잡것이 해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제가요 고조선의 지방장관 비왕은 죽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넌 내가 고 하나로 용서해 주겠다 해가지고 서파를 요동 지역을 관장하는 동부도위 지금 여기가 요동이지만 요하동 쪽이지만 옛날에는 여기 요하가 여기 나나 만리장성을 가로지르는 능선상에서 여기가 바로 여기도 요하라 그랬어요. 먼 강이라는 뜻인데 그럼 요하의 동쪽이니까 옛날엔 여기가 요동이란 말이죠. 고대에는 그래서 여기 지역을 관장하는 동부도위라는 관직을 줍니다. 그걸 알고 고조선의 위만조선의 예컨대 우거왕은 이런 잡것이 있나 해가지고 폐수를 건너가서 서파를 처단해서 죽여버려. 서파 살해. 그래서 전면전이 감행되는 것이 바로 조선과 한 사이에 조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우리 39쪽에 위만조선 시기에 3번 우거왕 때 있었던 일. 그러면 한나라고 전쟁까지 했던 것은 위만조선 시기지만은 위만왕이 아니라 우거왕이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한나라 무제하고 대립했을 때 또 이제 예 군장 남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예 군장이에요. 남녀라고 하는 사람은 우거왕을 배반하고 28만 호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후한서 동예열전 예조에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그럼 이거 봐봐 동예가 지금 어디라고 상정하고 있습니까? 동예는 요 원산 아래부터 강릉 이북 요 지역을 우리가 동예라고 칭하고 있고 옥저는 그 위를 옥저라고 지금 현재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예 군장 남녀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이 망하기 전에 28만 호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투항했다고 한나라로 투항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야 그럼 얘는 옥자고 동에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군장만 있어. 군장 명칭은 후읍근 삼로 이렇게 불리거든 알다시피. 그런데 그렇게 약한 나라에 해당하는 군장인 남녀가 28만 호를 거느리고 갔다? 그러면 28만이라고 하면은 1인당만 쳐도 28만 명이고
호를 거느리고 갔다. 그렇다면 뭐 한 집 지포자를 써가지고 두 명씩만 잡아도 50만이 넘죠. 희한하단 말이지. 그렇게 많은 나라의 인구가, 이 동해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을 수 있겠느냐. 삼국지 위서 동의전 같은 경우에는 몇만 안 됩니다. 2만, 3만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 28만 호를 거느리고 갔다. 그러면 고조선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얘네가 투항하러 갔다고 한다면 그럼 희한하지. 어? 야, 니네 어디 가니? 그러면 저희 투항하러요. 저는 거기 전쟁하지 않겠어요. 하고서 갔다? 그러면 고조선이 그냥 순순히 보내주겠습니까? 개미떼도 28만 개미떼가 지나가면 야, 이거 뭐 많이 간다? 이렇게 보일 거야. 하물며 사람이 28만 명이나 간다고 친다면 조선에서 그냥 놔둘 리가 없거든요. 아직 안 망했는데. 그런 인적 자원을. 그래서 이거는 이상하다. 동해가 과연 여길 것이냐? 그럼 특이하단 말이죠. 옥저도 여길 것이냐? 특이하다. 또 28만 명이 여기 갔다면 안 간 사람도 있겠죠. 남쪽으로 내려간다든가 거기 거주하고 있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동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 없을 리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지금은 한참 지났지만 몇 년 전에 2012년에 저기 삼척 대금굴하고 환선굴 이쪽을 이제 캠핑을 갔었는데 가족들 데리고. 그런데 그때 2012년 당시에 나 아직 오지 않았어요. 2013년 삼척시 인구 목표를 인구 목표 플래카드를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30만 명이 삼척시 인구 목표였어요. 지금 대한민국 21세기는 5천만 조금 넘죠? 그런데 2012년 당시에 아직 오지 않은 2013년도 삼척시 인구 목표를 5천만이 지금 넘는 대한민국에 여기에 30만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시기 와우 한 2000년 전에 무려 28만 호를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불가능하다고 본다. 어? 또 옥저 같은 경우는 뭐가 특산물이랍니까? 아, 옥저는 소금이 풍부하대. 오곡이 잘 익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개마곤 밑인데 개마곤 밑에 무슨 염전이 있어요? 그러면 염전이 있는지 없는지 김종훈이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지 않겠니? 그지? 야 종훈아 그때 염전 있니?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동해안에 여기 함경도 밑에 염전이 있을 리가 없다. 오곡이 잘 익어? 야 오곡은 벼라든가 콩이라든가 조, 피, 뭐 기장 이런 것들이 이제 오곡인데 오곡은 여기도 어려워. 그지? 근데 여기 개마곤 밑에 무슨 오곡이 잘 연결겠느냐? 이건 이해가 안 간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옥저나 동해가 여기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해요. 어? 제가 보기에는 옥저 동해는 아마 이 근처가 아니겠느냐. 단 하나의 얘도 동쪽에는 큰 바다를 끼고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라고 상정하는데 여기는 다른 정치체가 있고 사실상 동해가 여기라면 여기도 발해만 동쪽에 큰 발해 이 바다를 끼고 있고 요 요동반도 중에서 발해만하고 대동강 근처 광양만일 때는 여기는 이제 뭐가 맞냐면 염전이 있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여야만 중개무역을 해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여기라면 여기에 뭐 미시령, 진부령, 대관령, 한계령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서 중개무역을 했겠느냐. 그럼 중개무역을 할 때 동해안에서 하는 게 뭐예요? 특산물이 오징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명태, 명태 말린 거 코다리 뭐 이런 거. 어? 이것을 갖다가 전해주는데 한 나라가 그거 못 먹는다고 무죄가 전쟁까지 했겠느냐. 이것은 좀 아닌 걸로 보인다. 어쨌건 지금 현재는 여기라고 상정하되 이렇게 좀 학설이 애매하고 또 여기서 보면은 그만큼 후한서 동의열전에 보면은 28만 명을 거느리고 갔다라고 할 정도로 조선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고 사실관계가 틀릴 가능성이 많다. 어쨌든 그 다음에 조선상 역계경도 배반합니다. 2천여 호를 거느리고 동쪽 진국으로 갔다는 조선의 상이라고 하는 관직을 가지고 있던 역계경은 또 우거왕한테 배반하고 2천여 호를 거느리고 동쪽 진국으로 갔다. 이거 봐요. 진국도 지금 어디라고 그래? 한강 이남의 진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만변한 진안이 있는데 진국을 한강 이남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진국이 여기라고 지금 상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동쪽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선의 역계경은
진국, 동쪽 진국으로 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조선이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진은 바로 조선의 위성국으로서 요도 만주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을 이끄는 단위 정치체가 마한, 변한, 진안이에요. 이걸 전사만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만진한 변화도 사실 만주에 있었는데 조선이 망하고 그 위성국이었던 나라들도 다 망했기 때문에 이 세력이 내려와서 한강 아래쪽에 만 변한 진안을 다시 건설한 거 아니냐. 이게 후사만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않느냐. 그래서 아, 이 만주족 출신이었던 청나라, 그 누르하치 얘네들은 나중에 중국 입장에 청나라 입장에서 만주 지역을 신성시해가지고 거기에 역사학자, 지리학자들 자기네 한 50여 명 가까이 다 동원해가지고 만주 지역의 지명 고증을 다 하겠어요. 국가적으로 이게 만주 원류 고 만주의 원류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고찰하는 책인데 황제 명령으로 여기에 보면 마한이라든가 변한이라든가 진한이라고 하는 이 삼한이 모두 어디에 있느냐? 모두 만주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또 최치원도 나중에 뭐라고 돼 있냐? 최치원은 마한에서 고구려가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한이 여긴데, 그지? 여기라고 친다면 5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서 고구려가 일어났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최치원이 뭔가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대로 마한이 만주에 있었다면 고구려는 여기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고 최치원은 당대 신라 말기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런 사람이 허접하게 그렇게 함부로 주장했겠느냐? 그렇진 않을 것이다. 최치원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많은 사료까지도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 사료까지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문장가였던 이 최치원이 얘기한 것이 틀린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설을 종합해봤을 때 마한 진한 변화는 원래 아 만주에 있었다. 얘네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된다면 고구려가 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최치원설이 타당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오히려 최치원이 뭔가 오해하고 있었다. 잘못 알고 있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또 골때리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건 묻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읽는 사료 그대로 본다면 동지 진국야라 동쪽 진국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조선과 한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뭐다? 1번 자 39쪽에 위만조선 시기에 우거왕의 왕권 강화 정책. 그럼 한나라하고 전쟁한 것은 누구? 위만왕 때가 아니라 우거왕 때입니다. 물론 위만조선 시기이긴 한데 위만왕 때가 아니라 우거왕 때라는 거죠. 그래서 한부제가 압박해가지고 회유 협박하고 회유하는데 사신 서파를 보내긴 한다. 그런데 협상 결렬된 뒤에 패수라는 강에서 건너갈 때 조선의 지방장관 비왕이라고 칭하는 비왕을 살해하고 건너가서 한무제가 그것 때문에 용서를 해주고 요동지역을 관장하는 동부도위라는 관직을 줘서 지키게 하는데 우거왕은 이 개세를 봤나 해가지고 패수를 건너가서 서파를 쳐다낸단 말이야. 살해하니까 무어라 아니 이런 내 부하를 죽이다니 해가서 한나라 무제가 침공하는데 한무제의 침공 기사는 뭐 사기하고 한서에 다 있는데 봐봐요. 4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누선장군 양복. 와 누선장군 양복 7천 수군으로 보냅니다. 근데 패전에 이게 BC 109년인데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어디로 군대를 보내냐면 여기서 좌장군 순체를 보냅니다. 이야 응? 좌장군 순체. 근데 이 순체라고 하는 애가 허접한 애가 아니에요. 오만을 보냅니다. 흉노족 토벌에 가장 공이 컸던 애가 바로 좌장군 순체야. 얘 보냈는데 개박살라. 그 다음에 누선장군 양복 너는 야 바다를 통해서 가라. 양복 얘도 보내거든. 7천 수군으로 지금 거기 보낸다. 근데 얘도 개박살라. 얘도 허접한 애가 아니에요. 얘도 저기 중국 남부지역을 토벌했던 아주 혁혁한 공이 있었던 두 사람이야. 한 번도 패전하지 않았던 그런 애들 보냈는데 개박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5만 7천을 보내서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깨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자 위산을 또 파견합니다. 야 너 가서 강화 한번 해봐. 협상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사자 위산을 이제 보냈는데 위산을 보냈을 때 요게 이제 1번이라고 그러고 요걸 2번이라고 한다면 3번에 이제 위산을 보냈어요. 사자 위산을 이제 협상하러 갔는데 오히려 쫄아가지고 조선이 워낙 강하니까
패수를 경계를 해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패수야. 패수. 근데 조선에 협상하러 갈 때 조선에서 협상 조건이 뭐냐? 건너올 때 패수를 건너올 때 무장을 해제하라. 왕자가 건너올 때 이렇게 요구 조건이 있어. 그 미쳤냐 지금 전쟁 시기에 무장을 해제하고 가면 그냥 죽으러 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니까 얘는 위사는 협상장에 테이블 앉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한 무지한테 갔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저기 못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런 병신 같은 새끼가 해가지고 한 무제는 바로 사자 위사를 극형으로 처단해서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관리를. 그래놓고 네 번째 공손수를 보냅니다. 네 번째 제남 태수였던 공손수를 총지휘관으로 파견하는 거야. 파견해서 야 네가 지휘해. 얘네들 다 깨먹었다면 네가 지휘해. 해가지고 공손수가 딱 왔는데 얘네가 가장 또 이름이 명망이 높은 애들인데 공손수가 대신 지휘권을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니네는 내 지휘를 따라라 그랬더니 순체는 뭐 닥치고 해가지고 거부해. 양복도 닥치고 거부해. 얘네가 깨먹은 건 얘는 얘 때문이다 얘는 얘 때문이다 서로 이제 알력이 생겨.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공손수도 그냥 갑니다. 그래서 한 무지한테 가가지고 배야 그 어찌 됐느냐 그랬더니 저기요 얘네들이 순치하고 양복이 제 말 안 들어요 했더니 이런 잡것이 해가지고 너는 그것도 못했니 그래서 공손수도 극형으로 처형해서 죽여버려. 야 한 무제가 이렇게 다혈질이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곤란하다 해서 좌장군 순체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조선이 그렇게 세면 야 걔네들 회유해라 그래서 지배층을 회유하는 정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5번 조선의 지배층 내에서 분열을 해 주전파 전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우거왕하고 대신 성기 이름은 좀 적절하지 않죠? 대신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는 성기 얘네가 주전파고 협상하자는 강화파가 있었는데 그 강화파가 누구냐면 조선상 로인 조선상은 어떤 조선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상 관직을 가지고 있는 로인이라는 거죠. 노인네가 아니고 얘는 한나라로 튑니다. 또 상 관직을 가지고 있는 한음이라고 하는 애 상 한음 얘 한나라도 튀어 장군 왕겹 왕겹이라고도 하고 이제 한자는 협이라고도 불려서 왕협 내지는 왕겹 얘도 한나라로 튀어 이런 잡것들이 있나. 그런데 니계상 참이라는 게 이 개세가 니계상 참 얘는 우거왕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선은 한나라하고 전면전해가지고 깨진 게 아니라 사실은 지배층의 배반과 이런 것 때문에 분열 망했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좌장군 순체가 우거왕의 아들 장항으로 하여금 또는 노인의 아들 최로 하여금 조선 백성을 회유하게 한 다음에 대신 성기를 살해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도 왕검성이 함락되는 게 BC 108년 여름 그러니까 기원전 109년부터 108년까지 전쟁하는데 한나라 이렇게 다 개박살 났다는 얘기예요. 5만 7천 수군 육군 다 버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BC 108년 여름에 망하고 한 9년이 설치가 되더라. 고조선 중심지 근처에 낭랑 진번 임둔 현토라고 그렇게 설치가 되는데 일본 놈들은 일제시기에 조선은 평양 근처가 원래 도읍지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다가 한사군을 설치했으므로 낭랑 진번 임둔 현토는 바로 한반도 안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학설상으로 한사군이 어딘지는 워낙에 이견이 많기 때문에 또 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굳어졌어요. 낭랑 진번 임둔 현토로 굳어져 있지만 그래서 다 아마 뭐 여기 이렇게 상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적절한 것 같진 않다. 조선은 지금도 여기가 중심지인 건 맞는데 나중에 중심지가 이쪽으로 이동했느냐 지금 이런 이동설 가지고 배우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게끔 되어 있지만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어쨌건 희한하게도 여기에 낭랑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낭랑군이 아니라 낭랑국이 있었어 사실은. 근데 낭랑국은 누구한테 망하느냐 고구려 대무신왕한테 망합니다. 대무신왕한테 3대왕이죠. 여기에 낭랑국이 있는데 삼국사기에도 뭐라고 되어있냐 신라 북쪽 경계와 고구려 남쪽 경계에 낭랑국이 있었다. 왕은 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고 여기에 낭랑공주가 있었죠. 호동왕자하고 썸타가지고 아주 깊이 썸타가지고 자명고를 찢었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스스로 울린다는 북 울림명자 북고자 스스로 자자 그래서 자명고를 찢어가지고 결국은 고구려한테 도움을 주었던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호동왕자하고 최리의 딸이 바로 이제 낭랑공주라 낭랑공주
낭랑공주와 포동왕자. 그래서 낭랑공주가 자명고를 찢었잖아. 북을. 그러니까 고구려 군대가 자연스럽게 쳐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배반한 거지 말하자면 사랑의 힘으로. 그거는 이미 낭랑국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었고 몰라요. 요때 낭랑군이 여긴 아니었다고 본다. 그래서 낭랑은 이거 언제 망하느냐? 이거는 고구려한테 망합니다. 1세기에 망해요. 기원 후 1세기에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중에 낭랑군 여기라면 고구려가 이미 낭랑이 여기 있었을 때 망했는데 313년에 낭랑을 축출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한사군이 여기라면 만약에 낭랑이 이미 망했는데 그럼 낭랑을 313년에 미천왕이 축출했다? 그러면 이미 망한 나라를 뭘 또 축출하냐 이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맞는다 말이지. 그래서 낭랑은 아마도 요동반도나 요서나 이 지역에 만주 이쪽에나 어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조선이 망할 때 여기로 옮겨왔다는 얘기도 없기 때문에 일단 왕검성은 여기라고 본다면 이 근처에다가 낭랑 진번 임둔 현토를 설치했겠죠. 물론 그것이 새로운 지명은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위만왕 때 뭐라 그랬습니까? 위만은 진번과 임둔을 재탈환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서쪽 천리든 이천리를 뺏겼을 때 왕검성군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진번과 임둔을 재탈환했다면 아마 요서 지역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지. 그러면 낭랑 진번 임둔 현토 그 진번은 바로 요서 지역일 가능성이 크지. 바로 한반도 안에 중부 지역일 가능성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깊이 가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한사굴의 위치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돼요. 현재는 저 한반도 안에다가 집어넣긴 하지만 자 이래서 결국은 그 유서 깊은 고조선이 단군조선과 이만조선으로 구분해서 보시되 어떻게 봐라? 연나라하고 경쟁하고 교류하고 대립한 것은 단군조선 시기. 반면에 한나라하고 전쟁까지 한 것은 바로 위만조선 시기 중에서도 우거왕 때 그렇게 했다는 걸 위만의 손자 알아두셔야 돼. 크게. 그래서 고조선은 그게 청동기 문화에서 건국이 됐지만 BC 5세기경부터 철기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직 위만이 집권하기 이전에 이미 철기가 들어왔었고 초기 철기 시기. 그래서 위만조선 당시에는 완전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뭐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은 당연히 위만 고조선 단군조선으로 생각하시고 세형 동검도 사실은 언제부터 초기 철기 시기니까 단군조선 중에서도 초기 철기 시기인 BC 5세기경 이후 위만 이전에 그런 다음에 위만조선 시기에는 완전히 세형 동검 이렇게도 보셔도 되죠. 플러스 철기도 보시면 돼. 자 경제는 여러분들 39쪽 소프트하게 보시고요. 식생활 같은 것 좀 이렇게 보셔야 돼. 사회면에서 고조선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게 딱 두 가지 정도 보인다. 하나는 뭐 단군 건국 사화, 단군이 건국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 신화가 아니라 사화죠.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것 안 해도 이미 역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환인, 자 환인하고 환웅이라는 말 자체가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것에는 불교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불 하느님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환인이라고 그래. 환인, 환인, 또 환인의 아들을 환웅 이렇게 본다 뭐, 그치? 그 나라 건국의 정당성을 하늘에서 찾았잖아요. 그래서 환웅이 아버지 환인한테 그런 거야. 웅이가 아버지 내려갈래요 해가지고 지구에 내려간대. 해가지고 내려갈 때 왜 내려가니 또 홍익인간의 이념을 널리 펴고 싶어요. 홍익인간 이래. 와 나라 건국의 정당성을 하늘에서 찾았어. 선민사상이야. 선택받은 백성 혹은 천손의식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의식. 내려올 때 누굴 거느리고 그래서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와. 그럼 바람 비 구름 요거는 기후 요소기 때문에 농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려온 곳이 어디야? 태백산 내려왔대. 태백산에. 태백산이 어디냐? 지금의 강원도 독의 태백이냐? 거긴 아니고 크고 밝은 산 이런 뜻이에요. 태백산 밑에 신단수 신령스러운 박달나무 밑에서 신시를 건설했다. 도시를 건설하고 막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웅이가 내려온 거야. 웅이 환웅
환웅이 딱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환웅족은 조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새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환웅의 후예였던, 고조선의 후예였던 고구려 같은 경우도 삼조고라고 하는 세발까마귀, 요거를 시조시 새로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와? 안녕하세요, 곰이에요. 하고 찾아와. 곰탱이. 누구도 안녕하세요, 호랑이에요. 이렇게 찾아와. 곰족, 곧 웅족과 호족이 찾아오는데 저희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막 이랬더니, 아씨, 니네 그럼 내 말 잘 들을 수 있어? 네. 했더니 그럼 동굴에 들어가라.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주는 음식 마늘하고 신령스러운 쑥심지만 먹고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간 견디면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네 하고 들어갔어. 곰탱이도 들어가고 호랑이 들어갔는데, 에? 곰탱이는 에이씨 난 물고기가 좋은데 뭐 이런, 하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어. 왜? 곰은 잡식이죠. 근데 호랑이는 아예 못 먹는 걸 준 거야. 그지? 고기를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고기 가지고 곰하고 호랑이하고 싸워가지고 호랑이 이길 수도 있는데, 이건 호랑이가 아예 못 먹는 걸 줬단 말이에요. 호랑이는 육식이니까. 그럼 호랑이는 에이씨 해서 뱉어. 나와 도태돼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환웅족이 이미 곰족, 곧 웅족을 염두에 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테스트죠. 테스트 항목. 지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호랑이족은 도태됐고, 곰족, 웅족소, 웅족 애가 웅녀, 여자가 된 거야. 여자가 됐더니, 또 웅녀가 뭐라 그러냐면 환웅한테, 환웅님, 환웅님, 저희 애를 갖게 해주세요. 딱 그래야겠더니, 아, 환웅은 고민스러워. 아씨,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가만있어 봐. 내가 그 이론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럼 몸에 맡겨보자. 해가지고, 환웅은 어떻게? 임시로 사람의 몸으로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웅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하늘에서 내려왔던 조족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요 둘 사이에 썸씽 스페셜 결과 태어난 애가 있어. 그게, 누구냐? 단군 왕검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단군 왕검. 그럼 여기서 이제 추론을 할 때, 이게 뭐예요? 나라 건국의 정당성을 하늘에서 찾았으므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천손 의식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선민 사상이라 그러잖아. 그지? 선민 사상. 나라 건국의 정당성,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거는 농경을 중시했다는 사유였지. 그지? 기후 요소니까 풍배구사 운사. 태백산 밑에 신령스러운 박달나무 아래서 신실을 건설했다. 결국은 구릉지대에 내려왔구나. 구릉지대. 우리 청동기 시기에 일반적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거는 웅족과 조족 간의 결합이다. 결국은 부족 연맹체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농경부족과 수렵부족 간의 결합이다. 부족 연맹체. 우리 청동기 시기에 이건 건국 당시의 설화니까 이건 부족 연맹체 사회였다. 우리 청동기 시기에 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단군 왕검이 나왔다. 그지? 그럼 단군을 어떻게 볼 거냐? 1대 단군부터 뭐 40몇 대 단군까지 쭉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산신령이 됐다. 뭐 나이는 1908세가 됐다. 뭐 이렇게 돼 있을 정도로 단군은 제단을 관장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어떤 제사장. 왕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치적 지배자의 칭호 이렇게 봅니다. 정치 지배자. 정치 지배자. 그러므로 어떻게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를 혼자 다 했다. 재정일치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군 왕검이라는 말에서는 재정일치. 그러니까 대통령이 6시까지는 대통령을 하고 밥 먹고 저녁 먹고 7시부터는 무당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거 우리가 재정일치 이렇게 부른다. 오케이? 그래서 건국 사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39쪽의 사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재정일치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시 사당석이 있는데, 무시 중국의 산둥반도 지역에 여기 이제 무시 집안의 사당에 거기 벽에 돌에 여기 무시 사당석의 석실에 화상석이 있는데 거기에 화상석은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단군 건국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그림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위만조선 시기에 확인할 수 있는 예컨대 한서지리지에 나오니까 8조 범금이 있어요. 8조 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법이 아니에요. 범금이지. 사회적 규범으로서 범에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 이게 바로 범금이라고 돼 있어. 한서지리지에 나오기 때문에 단 현존하는 것은 세계조항만 현존한다.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상살이 당시 상살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개인적인 보복법이 아닙니다. 사회규범이에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얘기는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니까 생명중시
형벌이 나타났고 이런 것이고, 상해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그런 말 나오죠. 남을 다치게 한 사람, 해를 입힌 사람은 그러면 곡물로 배상한다. 그럼 곡물로 배상한다는 거니까 농경사회고, 배상한다, 노동력을 중시한 사회였다라는 얘기죠. 그치? 일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또 남의 물건 훔친 자는 남자나 여자나 다, 남자인 경우 노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는다 이래 되는데, 그 노비로 삼는다는 거니까 뭐예요? 신분제 사회구나. 훔친 자는 그렇게 노비로 삼는다는 거니까 훔치지 말라는 규정이므로 사유재산을 중시한 사회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놓고 다시 죄를 용서받고 양인이 되려면은 1인당 50만을 내야 한다. 어? 야, 화폐가 쓰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는 말하면 전부 조선 후기로 다 때리세요. 고려 시기도 화폐가 있었죠. 고조선도 화폐가 있었고, 물론 금속 화폐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주가 되는 것은, 우리 매매의 주가 되는 것은 현물이지만, 쌀이라든가 배지만, 그런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이런 말로 하면 전부 다 조선 후기에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한정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화폐가 쓰이긴 했지만 50만이나 되었다. 왜냐하면 명도전이라고 하는 화폐도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연나라의 화폐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연나라의 화폐가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연나라는 고조선보다 먼저 망했어요. 먼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나라 화폐라고 하는 것이 계속 쓰일 수 있을까? 명도전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붙인 이름인데, 여기에 작두같이 생기고 화폐 모양이, 여기에 밝을 명자라고 하는 게 새겨져 있는 칼같이 생긴 돈이다. 그래서 명도전이라고 우리가 붙인 거예요. 명도전이다. 그러면 이게 연나라 청동화폐로 알려져 있는데, 아니 망한 나라의 화폐 가치가 있겠느냐? 없을 텐데 계속 쓰였다는 것은 오히려 조선과 연나라 사이에 교역했음을 보여주는 근거인 건 분명한데, 조선의 화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죠. 지금 학계에서는 또 그렇게도 봐요. 어쨌거나 그걸 묻진 않아. 이 명도전은 어쨌든 연나라와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근거. 화폐는 쓰였는데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정도의 규모라면, 지금도요 50만 전 대신에 원을 넣어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이 시기에 50만 전을 내야 한다, 그것은 굉장히 뭘 중시했다? 아, 바로 사유재산을 중시한 사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못하게 하는 강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신분제 사회였고 화폐 사용되었다. 또 여자는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서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부인 정신하여 부음벽이라. 오, 그러면 남성에 대한 이런 내용은 없는데 여성에 대한 이런 내용은 있으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낼 수 있냐? 요 사료 가지고 당연히 고조선이라는 건 다 알 수 있는데, 특히 여자와 관련해 가지고요. 여자는 정조를 지켜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이건 고조선입니다. 그렇다면 시기나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 이건 부여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나 투기가 심한 부인은 남편 집에 노비로 삼았다. 이것은 백제에 대한 법규예요.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조심하셔야 돼. 각각 여성에 대한 규정인데 어느 나라 것이냐를 구분하고 그 나라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고조선과 관련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 시험 문제로 낸다면 보기에 제가 모의고사도 내드렸는데, 보기에 다음과 같은 관직명을 사용하고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왕이라는 관직명도 있고, 비왕이라는 지방장관도 있고, 박사라는 관직도 있다. 또 상, 대부, 장군, 대신 이런 관직명을 사용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그러면 이게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뭐가 되겠지. 그지? 이거는 아, 고조선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고조선, 뭐 단군조선, 위만조선을 통틀어서 이런 경우는 고조선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아셔두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39쪽 고조선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딱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40쪽 넘어가면 초기 철기 시기에 여러 특징하고, 또 총동기 초기 철기 시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예술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와 더불어서 요것도 한번 보셔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요거 요 챕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니다.